이번 시간에는 발받침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보통 의자에 앉았을 때 자세가 다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90도 각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 높이의 의자라면 발받침을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연주하기에 딱 알맞은 높이라고 할수 있죠. 다리를 살짝 꼬면 조금 더 위로 올라오긴 하지만 이 정도라면 뭐 괜찮은 높이이긴 합니다.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기 때문에 신발 굽 높이만큼 다리가 짧아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의자가 조금 높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발받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통기타를 칠 때는 발받침의 높이를 너무 높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대체로 일반적인 가정용 의자를 사용하시면은 1단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돼요. 발받침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빨 부위가 있죠. 가장 끝부분에다가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을 발받침 위에 다 온전하게 올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쪽 끝만 밟거나 아니면 발받침을 이렇게 옆으로 두거나 하시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발받침을 놓는 방법은 올라간 쪽이 발가락 방향으로 가게 해놓으시고 내려간 쪽이 발 뒤꿈치 방향입니다. 그래서 발 전체가 발받침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받침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발받침을 쓰나 마나겠죠. 항상 무릎이 수직 형태가 되도록 발받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발받침을 너무 높게 하면은 연주하는데도 불편함이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깨가 화면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어깨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연주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할 때도 팔이 움직임이 편안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기타 줄이 눈에서 가깝기 때문에 보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실제 연주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발판은 가급적이면 가장 끝에 놓으시고 의자가 유난히 높은 경우에도 무릎의 각도가 거의 수직 90도 그래서 아니면 약간 올라가는 정도만 사용하셔야지 너무 높게 사용하시면 골반이나 허리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본인의 다리를 직접 봤을 때 무릎과 다리는 본인의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발은 발판 위에 전부 올라가도록 올려주시면 됩니다.